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입니다. 자, 2024학년도 10월 학평 1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상태 A, B, C, D, A를 따라서 이제 한 사이클을 이렇게 돌고 있는 거고요. 그때 기체 압력과 내부 에너지를 나타낸 것으로 이렇게 내부 에너지가 주어졌습니다. 자, A, B, C, D 과정에서는 각각 압력이 일정한 등압 과정이 되겠고, 자, A, B와 그 다음에 CD 과정, 요게 등압 과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BC, DA는 각각 부피가 일정하니까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그런 이제 정적 과정이 되겠죠? 등적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C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이제 요게 포인트인데, 자, 요건 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BC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CD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한 일의 3배다라고 됐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열기관 문제는 전체적인 이 이제 사이클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간단합니다. 우선은 내부 에너지가 주어져 있고, 이게 내부 에너지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게 온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 그래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온도가 주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순차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A에서 B, 그 다음에 B에서 C. C에서 D, D에서 A. 이때 얼마만큼 먹고, 얼마만큼 살찌고, 얼마만큼 뭐 일했느냐. 이제 요거 이제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데, A에서 B를 봐봐요. 우선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온도가,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2U에서 4U.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2U가 증가됐어요. 다른 건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BC는 어떻게 되냐면, 요 내부 에너지가 4U에서 2U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U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갈 때는 2U에서 U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U가 빠졌어요. 그쵸? 그럼 여기는 얼마 빠졌어? D에는 뭐안 봐도 그냥 마이너스 얼마? 여기 U가, 저기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U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더 늘었다는 거 봐봐요. D에서 A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U에서 2U가 됐죠. U에서 2U가 되니까 플러스 U. 맞죠? 왜 그러냐면, 한 사이클 돌았을 때 결과적으로 이상 기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내부 에너지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선생님이 연력학에서 이제 자세하게 비유를 들어서 이상적인 알바라 그랬잖아요. 고용자들이 좋아하는, 사장님들이 좋아하는 이상적인 알바. 우리는 일만 부려먹고 알바가 월급은 하나도 안 타가는 그런 이제 악덕사장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상 열기관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개념이 그거라서. 됐죠? 그래서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그렇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일을 안 하는 과정,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 있었어요. 바로 BC 과정, BC 과정, 바로 여기죠? 여기 일안 했고요. 그 다음에 DA 과정, 일안 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모든 게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EU 먹고, 아니, 플러스가 아니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EU 통했으니까, 일 하나도 안 했고, 토한 만큼 마이너스 EU. 그쵸? 토한 만큼 살 빠진 거고요.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 일 하나도 안 했으니까, 먹은 만큼, 플러스 6만큼 먹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6만큼 살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요 CD를 우리가 풀수 있는데, 그게 이제 요 아까 여기 있던 조건이었어요. BC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 감소량. BC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EU거든요. 어떻든. 그쵸? EU가 감소했는데, CD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 CD 과정에서 여기 외부로부터 받은 일에 요게 감소량 EU는 얘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에 얼마 3배라고 돼 있으니까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분의 2U가 되겠죠. W는 3분의 2U.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 CD 과정에서 받은 일은 받은 일과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2U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얘가 토하는 양은 얘가 지금 일도 받고, 그 다음에 살도 빠졌으니까 그만큼 다 토했다는 얘기인데, 토한 양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얼마? 335, 5U. 끝. 이제 이것만 하면 되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두 가지만 결정하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하는데, 여기서 이제 요거를 알아내는 게, 요게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인데,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게 T는 뭐였어요? 온도는. PV라는 거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의 부피들, 압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부피를 알수 있어요. 자, T일 때를 갖다가 만약 여기 한번 해볼게요. EP일 때이 A의 부피를 V라고 할게요. 그때 가정할게요. V라고. 그때가 온도가 어떻게 되면 ET가 되는 거예요. ET. 그럼 B는요? 압력은 EP인데 온도는 여기 4T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EV로 부피가 는 거예요. 두배는 거예요. 자, 여기는 압력이 P예요.
근데 여기가 ET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부피가 EV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압력이 P거든요. 그런데 여기 온도가 T가 되려면 부피는 얼마가 돼야 된다? 그렇죠.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피가 팽창해서 일한 거고, 여기선 부피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일하지 않은 거고, 여기선 부피가 줄었기 때문에 일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선 부피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한게 아닌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일을 하는 양을 보게 되면 여기서 지금 CD 같은 경우 일의 양이 있잖아요. 자, CD 같은 경우 보게 되면 C와 D를 보게 되면 자, 일한 걸 보게 되면 압력은 P로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 변화가 EV에서 V로 줄었기 때문에 그쵸? 요 V만큼 변했어요. 마이너스 PV에 해당하는 게 바로 마이너스 3분의 2U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AB 과정을 보게 되면 압력은 EP고요. 부피는 똑같이 V에서 EV로 부피가 V만큼 늘었어요.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일을 한 건데 지금 P 델타 V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P 델타 V에 해당하는 게 3분의 2U라면 EPV에 해당하는 건 얼마가 되냐? 3분의 4U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3분의 4U만큼 일을 했다는 건데 이거를 여기서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얘가 얼만큼 먹어서 일부는 2U만큼 살찌고 나머지는 3분의 4만큼 운동하고 나머지 이제 살쪘으니까 다 합쳐주면 얼마 먹었냐면 3분의 10U가 되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 다 풀어보게 되면 열 효율을 구하라는 문제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건 열 효율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죠? 그럼 봐봐요. 열 효율을 구하는 거는 얘가 왜 이상적인 저기 열기관이냐면 얘가 실제 전체 먹은 건 얼마냐면 3분의 10하고 U를 먹었으니까 3분의 13U를 먹고요. 그 중에서 얘를 다 더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요거 다 계산해주게 되면 여기서는 3분의 5에다가 빼기 3분의, 잠깐만, 요거 없애주면 마이너스 U 되고, 요거면 3분의 5죠. 거기다 3분의 3 빼주면 3분의 2U가 남아요. 이만큼 먹고 토한 거 빼고 3분의 2U만큼을 다 써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계산해봐봐. 얼마예요? 그럼 요거 다 계산하면 3분의 2U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먹은 남은 거를 다100% 중간인 기체들이 지 살찌는 거 없이 다 일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이게 이상 기체가 되니까 얘랑 얘랑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왜 3분의 3이냐? 3분의 2가 돼야 되지. 아시겠죠? 이런 걸 선생님이 그 열역학 교과서 거기서 자세하게 다 설명해서 아마 문제 푸는 거 말고도 그거 한번 읽어보면 아, 이게 이래서 이런구나 이걸 다 이해하게 될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열 효율을 구하면 먹은 거는 토탈 3분의 13이에요. 예, 먹은 거랑 먹은 거. 그 중에서 일한 게 요거를 계산해도 되고 요걸로 계산해도 됩니다. 그쵸? 3분의 13U에서 실제 일한 거는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얼마냐면 13분의 2가 열 효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틀렸죠? 13분의 4니까. 그래서 요거 D가 틀렸고요.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또 볼게요. 기체의 부피는 B에서가 A에서부터 크다. 자, B에서 A에서, A는 V고 B는 EV잖아요. 그쵸? 예, 그런 걸 통해서 알수 있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알수 있어요. 이런 거 계산 안 해도 만약에 계산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 얘는 온도가 올라갔어요. 온도가 올라갔죠, 지금. 여기 A에서 B로 보면. 근데 왜 압력이 일정하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부피가 따라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부피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충돌 횟수가 커지기 때문에 압력도 커져야 된다. 이런 걸 선생님이 되게 강조했던 거거든요. 바로바로 풀수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부피는 B가 더 커야 된다는 사실 확인했고요. 자, 기체가 방출하는 열량, CD 과정에서 방출하는 열량은 마이너스 5분의 3U.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5분의 3. 이게 3분의 5지, 무슨 5분의 3이야? 어, 3분의 5. 그 다음에 BC 과정. BC 과정에서는 마이너스 2.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누가 더 크죠? 얘가 더 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틀려가지고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겠습니다.